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25일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유아 세례를 받은 저는 어린 시절 야고보라는 세례명이 싫었습니다. 야고보가 욕심이 많고 철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되길 청하지만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야고보가 직접 이러한 청을 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야고보 사도의 또 다른 면모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청은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열망과 기대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베데오의 아들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사꾼을 고용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주요한 기적에 동행한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도였으니 예수님의 옆에 있게 해달라는 열정어린 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욕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저는 사도의 이러한 열정이 참 좋습니다. 이를 증언하듯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을 전하다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이를 보며 저 역시 사도의 열정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잔을 당당히 마실 수 있습니까? 서울대교구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